허리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네, 골프를 하다가 평소에 운동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무슨 운동 주로 하셨어요? 주 주짓수. 주짓수, 헬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헬스, 했는데, 웨이트도 많이 하시고, 네, 웨이트도 스쿼트도 하시고. 스쿼트 했습니다. 아, 스쿼트 할때 동작은 아프진 않았어요, 평소에? 조금 약간 뻐근한 그럼 정도로 데드리프트도 하시겠네. 데드리프트를 그것도 그 속도로 빠르게 많이 해요. 무게도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 예, 무게를 좀 많이 올렸던 그때는 안 아팠어요. 그때도 살짝 고중량에서는 좀 뻐근한 정도로. 아, 동작 자체는 괜찮았고. 네. 저 스쿼트 할때 무릎은 안 아팠었어요? 동작은 조금 괜찮았나? 이제 약간 좀 쑤신 정도로 아프고. 그 허리가 아주 편하진 않았었구나, 평소에. 네. 그죠? 예. 그러다가 골프. 최근에 예. 드라이버를 좀 무리하게 연습을 했더니 그때부터 좀 뻐근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짧은 클럽으로 어프로치 연습을 좀 많이 했더니 좀 허리가 이제 많이 아프게 좀 됐습니다. 혹시 그 드라이버 같은 거 고중량이나 뭐 강한 스펙으로 바꿨었어요? 그 이후에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강한 스펙으로 바꿨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좀 아, 강한, 저중량으로 이제 아팠다. 약하게 그렇게 통증이 하고 어디 부위에 있으세요? 있습니다. 상부 요추와 하부 요추 가만두고 다 통증이 있는 것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같은데. 네. 살짝, 지금 일어날 때 아프세요? 약간 뻐근한 다시 한번 꿇어 앉았다가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 볼게요. 펴보세요, 허리. 약간 정도. 여기서. 네. 불편하시고, 다시. 제가 누르는 부분 아픈가 볼게요. 허리 펴보시고. 여기 허리 라인에서 안쪽 볼게요. 여기 어떠세요? 조금 바꾸고, 왼쪽은? 오른쪽은?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아프세요? 비슷한 것 같으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가슴에 손 이렇게 올려보실게요. 가슴으로 손 크게 들이마셨다가 멈췄다가 기침 크게 보세요. 다시 한번 몸이 울릴 정도로 다시 들이마셨다가 크게 기침. 그때 허리 아프세요? 조금 뻐근한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막 울리진 않고. 네. 허리 아파가지고 치료 특별히 받으셨어요? 마사지를 조금 받았었는데, 마사지 언제 받으셨어요? 며칠, 이틀, 3일 전쯤에 받은 것 예. 그좀 풀렸어요? 같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더 아프게, 살짝 좀더 뻐근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무거운 거, 그런 운동 동작 말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많이 드진 않습니다. 이게 허리 통증이라는 게 급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마사지 받아서 더 아플 수도 있고, 근육 통증이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그 당시보다는 좀 지나가면서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하던 동작을 좀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골프 레슨 같은 거안 하던 동작을 좀 내가 갑자기 받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통증이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뭐그 경우도 지금 배제는 못할 것 같고, 물론 그 골프하다가 많이들 다쳐요. 허리가 많이 다치는데 지금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만성적인 통증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만성 통증 위에 급성적으로 약간 근육 자체가 스트레인, 염좌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허리는 그 관절의 염증은 딱 많진 않고 근육이 다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촉진해 보니까 특정 부위가 딱 지금 어떤 스팟으로 아프진 않죠. 한 부분이 아프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 네. 거죠. 이건 거의 근육에 이상이 많은 거니까 운동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제가 치료하고, 아예 고정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동작을 봐서 허리는 부위에 따라서는 좀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너무 무거운 운동은 하지 마시고 치료 후에 제가 좀더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일어나 보시고요. 아까 기침할 때안 아팠었죠? 앞으로 인사해 볼게요. 쭉할 때. 지금 아프세요? 조금 아파. 좀더 내려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일어나 보시고. 알겠습니다. 다시 앉으시고. 제가 좀 이따 치료실에서 골반 근육하고 허리 근육 좀 나눠서 체크는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유연성도 볼게요. 다리 한번 까보시고. 다리 한번 까볼게요. 배꼽 앞으로 해서 몸 이렇게 숙여볼게요. 아니, 아니요. 배꼽을 앞으로 등 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때 어떠세요? 힘듭니다. 힘드세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다리 끄고 다시 한번. 이쪽은? 이쪽은 좀 낮고. 다시 등 펴보세요. 배꼽을 앞으로 붙인다고 생각해. 등 펴고. 그죠? 네. 이쪽은 좀 결리시네. 네. 다시. 이쪽은요? 조금 더 내려가는 것 조금 더 같습니다. 내려가죠? 오케이. 스쿼트 하거나 데드리프트 동작도 조금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반 근육하고 허리 근육 다 체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드릴게요.
치료해서 뵙시다. 허리 치료해 드릴게요. 일단 허리 부위에 기립근하고 광배근 쪽 치료를 먼저 해 드릴 건데, 제가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 왼쪽 볼게요. 이쪽 어떠세요? 여기는 오른쪽 어떠세요? 느낌상은 오른쪽이 조금 더 굳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이 더 아프세요? 예. 한번 쳐볼게요. 지금은? 아픕니다. 이 부위가 요추 한 4, 5분 정도 사이 되거든요. 이 사이에 침치료 해드릴게요. 저는 약간 보통 혈자리보다 조금 안쪽, 뼈 쪽으로, 척추 쪽으로 침치료할게요. 하나. 느낌 어떠세요? 상부 요추 쪽이 조금 긴장이 많이 되셨네. 통증 부위가 아래보다는 위쪽에 좀 있으시죠? 네. 이제 다리를 좀 구부려 보실게요. 다리를 왼쪽 먼저 구부렸다가 반대쪽도 구부리세요. 왼쪽. 침 치료 받으시면서 서서히 움직이실게요. 왼쪽. 또. 그리고 오른쪽. 교차로. 다시 왼쪽. 오른쪽. 지금 움직이면서 칫을 받은 쪽에 특별한 통증이 있는 부위 있으세요? 왼쪽이 좀 뻐근하시고, 아래쪽보다 위쪽이 좀더 뻐근하세요. 전문적으로, 다시 움직여 볼게요. 하나, 또, 둘. 골반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우신데, 볼게요. 다시 또 움직여 볼게요. 그쵸. 다시 한번. 지금은 처음보다 어떠세요? 움직임이? 허리 느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이진 않지만, 그만. 침자리가, 침, 그러니까 그, 침 모양이 오른쪽이 운동하시면서 굉장히 기울거든요, 점점점. 이쪽이 평소에 우측 허리에 스트레인이 좀 많이, 남자가 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쪽에 허리가 좀 많이 긴장이 되셨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운동하시는데 계속 좀 왔다 갔다 운동하시면서 조금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예,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시죠. 많이 풀렸는데. 예,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다리. 하나. 이쪽이 자연 움직임이 안 좋구나. 이렇게 내리시고요. 약침 치료해 드릴게요. 약침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사이, 이 사이 중앙점에 한두 개 정도 놔드릴 텐데, 약침 치료해 드리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고, 평소에 다리 쪽 저린 거 있으세요? 방사통 같은 거? 특별히 없으시고. 아까 동작 봤을 때 이쪽 여기가 아프셨었는데, 오케이. 힘 빼시고 머리 들지 마세요. 여기 엉덩이 부분 아프시죠? 오른쪽?
오른쪽 이상근 부위 좀 단자로 풀어드릴게요. 힘 빼시고. 힘 빼세요. 엉덩이 힘 빼세요. 이쪽 부위 괜찮죠? 여기는 좀 아프시죠? 힘 빼시고. 평소에 골프 치실 때 많이 엎어지시죠? 아프세요? 약간 놀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엉덩이 힘 한번 줘보세요. 엉덩이 항문 조이듯이. 둘, 셋, 힘 빼고. 다시. 엉덩이 힘꽉 줬다가 힘 빼고. 오케이. 다시 아까 엉덩이 근육 테스트 해볼게요. 다리 X자로 그쵸. 그다음에 허리 펴시고 그대로 엎드려 볼게요. 쭉. 그렇죠. 아까보다 어떠세요? 부드럽게 많이 그렇죠? 내려가는 것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은 나쁘지 않으셨고. 허리 굽히지 마시고. 그렇죠. 오케이. 이 동작 괜찮으시면 앉아서 이 동작 하셔도 되는데 누워보실게요. 누워서 다리 하나 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 교차하고. 지금 이 동작에서 스트레칭은 오른쪽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허벅지 잡으시고. 허벅지 양 이렇게 잡으시고 머리 들지 마시고 천천히 몸으로 당길게요. 그렇죠. 천천히 하나, 둘, 셋, 힘 빼시고. 이거 하실 때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거나 머리 드시면 안 되세요. 허리 문제 생기시니까 베개 빼보고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그렇죠. 다시 한번 동작 반복. 그렇죠. 하나 당기세요. 이쪽 손으로 당기시는 거 그렇죠. 이 동작을 여기를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다리 푸시고 그렇죠. 다시. 여기서는 이제 왼쪽 엉덩이 근육 푸는 거예요. 다시 쭉 당기실게요. 그렇죠. 자세 좋으세요. 가슴 들거나 머리 들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다리 내리시고. 다리가 이렇게 휘지 않게 몸 가운데로 가시게 할게요. 그렇죠. 하나, 되는 데까지만 하세요. 둘, 셋, 힘 빼시고. 이게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으시면 아까처럼 앉아서 스트레칭 해도 괜찮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